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2023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16번부터 30번까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험은 선생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 시험에 여러분 이제 작년 기출 공부를 좀 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작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꽤 올라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수를 혹시 보고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잘 봤다라면 너무나 잘했고 수고 많았고 혹시 나의 이제 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수고가 너무 많았고 여러분이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고 정말 이참에 조금 복습을 하시면 돼요. 야금야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공부를 이참에 좀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공부를 좀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킬러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요. 특히나 20번, 그리고 21번, 29번, 30번 이 네 개의 문항에 여러분들이 좀 풀기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사실 이제 20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네, 이 3월달 모의고사에 딱 30번 문제와 굉장히 흡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번 시험을 좀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찬히 이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보는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16번이에요. 자, 집합 X가 있습니다. 자, 0에서부터 4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는 이제 집합 X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이니까 자, 공역 역시도 0부터 4까지예요. 자, 그런데 그 fx 함수가 0에서부터 3까지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꼴로 그리고 x가 3에서부터 4까지는 이러한 1차 이 함수의 이제 꼴로 나타나지는데 조건이 1대1 대응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갖춰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우선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로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었어야 돼. 즉 x1과 x2가 같지 않았을 때 자, fx의 1과 자, fx2가 같지 않아야만 돼. 자, 그것뿐만 아니라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역과 공역이 지금 뭔데? 공역이 0부터 4까지의 모든 실수들의 집합이거든요. 그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일치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치역이 0부터 4까지 꽉 다 쓰고 있어야 돼. 남는 것 없이, 중복됨 없이, 맞지요? 자, 그때 F1의 값은 했어요. 자, 우선은 FX 그래프가 3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의 그래프만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 0부터 여기 3에서 여기 이제 4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역도 0부터 4까지인데 이 범위를 다 쓰고 있어야 돼. 일단 0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3에서부터 4까지는 지금 어떠냐면요. 대입하세요. 그냥. 자, 3 대입해주면 3,0 지나요. 4 대입해주면 네, 4,1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3,0 지나고 4,1 지나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갖고 가볼게. 또두두두 이렇게 갖고 가볼게. 자,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그쵸? 치역이 0에서부터 4까지 다 써야 되는데요. 이미 0부터 1까지는 이 3 이상 4 이하의 그래프가 요 범위의 치역은 다 썼단 말이야, 일단. 그쵸? 다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럼 0에서부터 3 사이의 범위에서의 그래프인 얘가 네, 어디를 채워줘야 돼요? 치역. 1에서부터 4까지를 채워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 범위의 그래프, 그래서 좀 이렇게 테두리를 쳐볼게. 요 범위에 1부터 4까지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뭐가 2차 함수의 꼴의 그래프가 와서. 자, 그런데 그 그래프 역시도 마찬가지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달라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런 범위 안에 이런 범위 안에 갔다가 휘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로 선그어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의 유형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를 채우면서 그래프가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그래프가 지금 보니까 0에서 대칭축을 갖는 그래프잖아. X는 0이 대칭축이잖아. 그치? 그리고 X는 여기서 대칭축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면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가능성을 따져보시고 어떤 게 맞을지. 사실 그림만 그려놓고도 우리가 선별을 할 수가 있거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어서. 자,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미 1이 채워져 있고요. 여기가 1이고요. 자, 여기가 4고요. 선생님이 테두리 친 부분이 요 범위예요. 그쵸? 요 범위. 자, 0부터 3까지. 자, 또한 그래프가 어때도 되냐면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축이 얘들아 x는 0이었었다라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저 그래프 보니까 0,b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요런 범위와 요런 범위의 그래프가 올 텐데 여기를 다 써야 되니까 그럼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가능성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의 범위를 잘 보세요. 자, 0 이상 3 미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새카맣게 색칠이 되고 흰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새카맣게 색칠이 되고 여기가 흰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은 성립하지 않게 될 거란 얘기야. 왜 그러냐면 여기가 새카만 동그라미면 얘, 이 함수가 0,1을 지나거든요. 땜이 이 그래프는 4,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x값 0하고 4가 다른데 y값이 1로서 겹쳐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니라 아, 요 그래프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서 그래프의 꼭지점이 뭔 거니? 0,4인 거예요. 이 그래프에 요만큼의 그래프가 여기 와서 딱 붙게 된 거죠. 그치? 0,4를 지나고 그리고 또한 3,1이라고 하는 점도 지난다. 뭐가? fx 그래프 a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치? 자, 그럼 0,4를 지나는 0, 4 대입해 주게 되면 이때 b의 값이 그럼 바로 4가 나와요. 그쵸? 4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 3,1을 지난다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3 대입해 줍니다. 자, 9a 플러스 4가 얘가 1이 되면 된다. 자, 그럼 이때 9a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그때 당시에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f1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요 함수에다가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a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가 되네요. 그죠? 얘랑 얘랑 더해주는 거라서 정답은 3분의, 자, 1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죠?